네. 네. 스핀까지 더 가까운 거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하연 선수와 오지현 선수의 공이 거의 동일 선상인데요. 아, 세 선수가 보통 먼저 친 선수가 저렇게 실수했을 때 경사가 오히려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다음 선수가 또 성공 확률이 또 높아지죠. 아, 이거는 좀 짧았어요. 다만 이렇게 이런 경우도 좀 자주 나오는 게 앞 선수가 오른쪽으로 치면 그 다음 선수는 또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 오지현. 아, 이건 좋아요. 들어갑니다. 2번 홀에서 잃었던 타수를 4번 홀에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2분파가 되고요. 오지현 선수는 7번 아이언을 선택했네요. 오지현 선수도 안전한 그린 중앙 쪽을 공략을 했죠. 자, 오지현 선수는 조금 전에 이제 박민지 선수의 퍼팅 경사를 봤는데요. 컵 앞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흐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 잘했어요. 네. 먼 거리에서 버디퍼 성공하면서 한타를 줄이는 오지현 1원 더파가 됩니다. 오늘 두 개의 버디가 모두 같은 조에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라인을 본 이후에 버디에 성공하네요. 오지현. 네. 더 가까운 위치로 보냈습니다. 오지현 들어갑니다. 4번, 7번, 9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2언 더파로 이제 후반 홀로 향합니다. 오지현의 세컨샷. 오지현 선수도 계속된 내리막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입니다. 좋은데요? 아, 좋아요. 들어갔어요. 바운스백에 성공하면서 조하연과 함께 2연 더파 공동 21위. 오지현 선수는 반대쪽인 오른쪽 러프에서의 두 번째 샷이고요. 오, 좋은데요. 공간 없는 왼쪽 좋은 버디 찬스죠. 이제 세 개 홀만을 남겨두고 있죠. 자, 오지현 선수도 미세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좋아요. 네. 버디 성공.
주월 연속 버디에 성공하면서 3언더파 공동 14위로 올라섭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조금은 낯설다고 할 수 있는 오션 코스보다는 10번 홀부터 18번 홀 조금 더 익숙한 코스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위치도 괜찮아요. 조금 과감하게 쳐야 됩니다. 네. 성공하면 공동 3위로 1라운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홀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한 터치가 필요해요. 오. 약하죠. 네. 그래도 제주에서의 오지현 선수는 강했습니다. 1라운드에 4타를 줄이면서 공동 8위로 마칩니다. 그냥 4홀 타클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